안녕하세요. 무비하인드 DK입니다. 올해는 디즈니의 해가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라이언 킹, 알라딘을 연이어 흥행시키는가 하면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면서 마블 디즈니의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무려 1,300만 관객을 동원했었죠. Far away, as north as we can go. 5년 만에 후속편으로 돌아와 기대를 모았던 겨울왕국 2도 11월 21일 개봉 이후 12일째 독주를 펼치면서 1,000만 관객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독과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겨울왕국이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영화라는 거겠죠. 오늘은 겨울왕국 2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의 두 주인공 엘사와 안나는 다른 영화에 나오는 공주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전한 1편, 그리고 엘사와 안나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둘만의 힘으로 헤쳐나가며 엘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2편. 2편에서 크리스토프가 등장해 엘사와 안나의 고된 여정에 함께하긴 하지만 이 크리스토프와 공주의 사랑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공주가 크리스토프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엘사와 안나 둘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엘사가 홀로 바다를 헤쳐나가는 장면에서 여느 공주들처럼 우아한 드레스나 원피스를 입은 게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레깅스를 입고 거친 모험에 나선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엘사 레깅스 유행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또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랑색 이 고정관념을 깨고 엘사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서 성 역할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개봉했던 디즈니의 알라딘 실사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원작 애니메이션과 달리 자스민 공주를 일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로 표현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겨울왕국은 전편에서도 그랬지만 후속편은 전편보다 더욱 공주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현재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공주 이야기로 잘 풀어냈습니다. 전편에서 엘사는 하나뿐인 동생 안나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한 마법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서 왕국을 도망치기도 하고 혼자 마법을 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요. 이런 엘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용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렇게 엘사는 안나의 설득에 서서히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죠. 1편과 마찬가지로 2편에서도 엘사가 혼자 있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1편처럼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숨어 있거나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홀로 고난길에 오릅니다. 자신을 부르는 듯한 노래소리를 따라 북쪽으로 가고 안개로 봉인된 비밀의 숲으로 용기 내어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의 비밀에 직면하는 두려움을 안고서 동굴 깊이 들어가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마주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존재와 마법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인간 세계가 아닌 마법 세계의 정령으로 살아가죠. 겨울왕국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엘사와 안나가 엘사의 마법의 비밀을 찾기 위한 모험을 통해서 과거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되는데요. 엘사와 안나는 선조의 과오를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매듭을 풀어야 어두운 안개가 걷히고 밝은 미래가 존재한다는 진리를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단순한 동화가 아닌 마치 서사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더욱 차별화되고 또 이런 점이 겨울왕국을 사랑받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겨울왕국 2, 물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레리코와 같은 중독성 있는 음악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음악적인 임팩트는 줄었지만 대신 드라마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엘사와 안나의 성장과 함께 전작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메시지를 전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겨울왕국 2. 여러분은 겨울왕국이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DK였습니다.